형 괜찮을까? 걱정되면 서혜성을 끌고 나오지 그랬어. 그건 아무래도 그냥 해본 말이야. 되겠어. 너도 형이 걱정돼? 아니, 난 내가 걱정되는데. 왜? 걱정될 수도 있지. 넌 알 거 없어. 갑자기 선 긋네. 우리 사이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지 않겠니? 넌 너나 신경 써. 비 맞은 똥개처럼 처져 있지 말고. 비 맞은 똥개라니. 갔을 때 정말 블러핑만 하디? 뜬구름만 잡아? 아예 상관없는 얘긴 안 했던 것 같아. 됐어. 거기까지. 더 심란해지고 싶진 않네. 나는
사실은 그런가? 그치만요. 도윤이 형. 아시겠어요? 있잖아. 아니요. 그럴지도. 결국 그거야. 아무래도요. 네. 아니야. 아니죠. 도윤이 형. 아시겠어요? 글쎄. 아니요. 그래. 정말요? 서해성. 도대체 아마도 문제는 그거야. 아마 그게 그렇다고 해서 저기 글쎄요. 그래. 그건 그치만 나도야. 너도 컨셉이라고 생각해?
공황. S승연이 한 얘기 계속 신경 쓰여요? 커피란 공황이 상극인지 아닌지 전 몰라요. 맞아. 둘은 안 맞아. 치료할 때도 카페인은 끊으라고 해. 이젠 어떤 생각이 들어? 그런 거라면 왜 하신 거예요? 의사도 끊으라는 걸. 호전됐으니까. 베스타 참가 전에는 거의 떨쳐낸 상태였으니까. 그래도 바리스타까진. 엄마 가게였어. 집안일이었던 거네요? 작은 카페. 아르바이트 구할 형편도 아니었거든. 도와주겠다니까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 상태 정말 나빴을 땐 집에 틀어박혀서 아무것도 못했으니까. 기쁘셨겠죠. 일손을 돕는다는 건 괜찮아지고 있다는 증거니까. 나야말로 가족들 덕분에 일어설 수 있었어. 세상이 다 몰아붙일 때도 가족은 내 편이었으니까.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기다려줬어. 언젠가부터 조금씩 커피를 다시 마시기 시작했어. 조절해가면서. 진짜로 괜찮아졌다는 실감이 났지. 그래서 여기 베스타에도 올 수 있었던 거고. 공황 한 번 생기면 영원히 나락에 떨어지는 게 아니야. 잊혀진 것만 같다가 다시 나오기도 해. 나름 공생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했었어. 베스타에서는 피할 수가 없었지만 발작할 때까지 몰아붙일 거라곤 상상 못했으니까. 작정하고 한 일이었죠. 너무 심했다고요. 그런데 그때부터 순위가 상승세를 타더라. 희한한 세상이지? 극복담을 좋아하면서도 누군가 멀쩡하게 딛고 서면 고까워해. 극복담은 픽션에서나 환영받는 얘기일지도 몰라. 가족이를 도우면서 나아졌을 뿐인데. 그런 평범한 얘긴데. 영희 누나. 컨셉질이라고 의심할 만한 데가 충분하다. 이렇게 요약되고 마는 거야. 아마 맞아요. 아무래도 그런가? 저기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아니야. 어? 아니에요. 근데 아니요.
나도요. 그건 그렇지만... 아무래도... 그렇지. 네. 그나마 결국 만약에 어? 그때 맞아. 그런데? 글쎄요. 그게... 그래도... 그렇구나. 네. 근데 나도야. 그건 그렇지만...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렇구나. 그러고 보니 맞아요. 그래서 역시
괜찮아요? 결국 아니에요. 그거야. 어? 저기. 아니야. 아무래도 그건 그래요. 왜일까? 글쎄요. 난 그래. 내 참. 그랬지. 진짜. 들어봐봐. 그땐 당연하지. 그렇잖아? 그랬지. 내 말이. 한도윤. 아니. 알겠어. 하여튼 내 참 그랬었지. 그렇잖아? 어쨌든 그건 내 말이 아니야? 말하자면 정리하면 그렇다니까.
저기... 뭐... 어? 진짜야? 아니야. 야. 그래. 그래도 전혀. 그거는 관심 골라가며 받을 순 없겠지. 자주 듣던 말이네. 매번 익숙해지질 않으니까. S승연이 과거 얘기한 것 때문이야? 새삼스럽긴 하지. 과거 왜 안 푸냐, 그런 얘기. 참가 신청할 때도 대충 상상은 했어. 혹시 뜨면 어떡하지? 나 아직 준비 안 됐는데. 그런 거. 진짜 본선까지 올 줄은 전혀 몰랐지만 경험은 언제나 상상을 뛰어넘는 거였고. 상상 그대로였어도 직접 느끼면 달랐을 거야. 넌 무대 서본 적 있잖아, 밴드 때. 경험 있으면 그래도 좀 낫지? 마스컬레이드 그렇게 팬이 많진 않았어. 개인 팬들 꽤 되지 않아? 내가 들은 게 있는데. 나만 무대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너희 크로 공연도 부산에서 먹어주지 않았어? 부산 오뎅이냐? 먹어주게? 뭐랄까, 참 애매해. 개인적인 부분도 다 틀어주는 것 같잖아. 기본적으로는 편집한 장면들이 나가는 건데. 의도에 맞게 붙이면 딴 사람처럼 나갈 수도 있고, 나머진 본인 능력인지도 모르겠어. 금방 미천 드러나기도 하고 궁금증을 더 키우기도 하니까. 난 좀 안이하게 생각하기도 했었어. 누가 날 이렇게나 궁금해할 줄 몰랐거든. 보이는 것 이상을 알고 싶어하지. 무대 위에 있는 모습만으로는 안 되나? 솔직히 나도 옛날에 그렇게 안 됐지만. 알면서 참가한 거 아니냐면 할 말은 별로 없어. 굳이 따지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정도? 누구한테나 비밀은 있잖아. 대단한 거 아니래도 뭐 딱히 남한테 보이기 싫은 거. 저 구석탱이에 하나쯤 숨겨두면 안 되는 건가? 오디션 판에서 배가 불러 쫙 째지는 소리였지? 우리끼리 생각을 말한 것뿐이니까. 그래, 뭐 잊지 말란다. 잠깐. 어때? 그럴싸해. 아니야? 뭐야 진짜? 아니, 그럴까? 그땐... 야.
글쎄. 그래도 그게 알겠어. 저기 어? 그게 그래. 맞아. 그래. 아니야? 결국 글쎄. 그래도 야. 그게 그런 거야? 그래? 그렇다니까. 정리하면 아무래도 말이 돼? 맞아. 내 말이 그랬었지. 혹시 당연하지. 그래? 대체 내 참. 어쨌든 그렇다니까. 그랬지. 그거는 응? 왜? 그거야 아니거든. 그래?
괜찮아? 그래. 그래. 완전 아니야. 그렇잖아? 그거야. 한도윤. 그거지. 이야. 애매한데. 그래? 그건 내 참. 아니. 이야. 어? 그거는 그래도 그럴지도. 그래. 예상. 응? 그렇죠. 아닌데요. 그게 말도 안 돼요. 아무래도 맞아요. 그리고 있잖아. 그 말은 아시겠어요? 말도 안 돼요. 그러면 그렇다니까요.
그런데요. 아마도 그거야. 근데 그게 도윤이 형. 아무래도 알겠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맞아. 그런 그랬었지. 어? 나는 그랬지. 그렇다고 볼 수 있죠. 혹시 그렇죠. 그렇다는 건 불확실해요. 너무 나갔어요. 그래도 저 그런데요. 그렇다니까요. 그렇다는 건 맞아요. 서해성. 혹시 네? 아시겠어요? 그렇다니까요. 괜찮아? 그런 편이죠. 저기 그래요. 100%예요. 그렇다는 건 그렇죠.
그래. 그러니까요. 그리고 서해성 아무래도요. 그때 맞아요. 그럴까? 아마도 그러니까 그때 물론이야. 아무래도 그때 나도야. 그러고 보니 아마도 확실히 분명해. 혜성이 저러는 거 순이 때문만은 아닐 거야. 지입을은 그 타령인데? 생각 깊은 놈은 아니지만 주영 씨 말도 맞아요. 피디님 돌아가신 일도 이유긴 하겠죠. 그래, 분명히. 뭐야? 나만 눈치 없는 사람이야? 쫓아다녔다는 거 말고 또 뭐 있어? 아까 얘기에서도 나왔어. 짐작가는 이유는 혜성이 문제 터질 때마다 PD님을 믿는 구석으로 여겼으니까. 전과 터지고부턴 안 먹혔던 것 같지만. 정도껏 해야 실드 쳐주죠. 어쨌든 혜성이는
피디님한테 의지했던 것 같아. 그랬던 게 아까 눈앞에서 끝나버렸고. 혜성이 페이터에 처음 글 쓰곤 조금 누그러지는 것 같았잖아? 엄청 구박받아서 그런 거 아니야? 다시 격앙되기 시작한 게 언제라고 생각해? 피디님 발견하고 난 다음에. 피디님을 사칭한 S승연이 나타났지. 그때부터야. 말하자면 혜성이가 피디님을 따르고 피디님도 혜성이를 예뻐한 건 어느 정도 사실이었던 것 같아. 피디님 시신을 발견했을 때 큰 충격을 받았겠지. 그래서 S승연한테 제대로 뚜껑이 열린 거다. 저요. 혜성이는? 미안해. 보시다시피야. 인간, 진짜 1대1로 다 만날 작정인가? 분장실에 계속 머무는 건 위험한데. 역시 상대를 안 하는 게 낫겠어요. 억지로 끌고 나오는 게 맞을지도. 분장실 문 잠그고 기다리던데. 그랬지. 밀고 들어가기도 안 되나? 어? 아니, 왜? 혜성이 또 글 올렸어. 얘, 뭔 생각인 것 같아? 내가 간 게 혜성이를 더 자극한 걸지도 몰라. 그보단 S승연이랑 치고받으면서 더 심해진 거야. 내가 쟤랑 얘기 좀 해야겠어. 혼자요? 위험한데. 다 혼자 갔잖아. 이제 와서 몰려가면 문이나 열어주겠냐? 그래도 문 부수게? 벽 무너지면 몰살이야. 혜성이 흥분한 상태야. 지금 가는 건 좋은 선택이 아니야. 좋고 나쁘고 간에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 설득해보려고? 말해보다 안 되면 조인트 까고 머리채 잡아야지. 흥분하면 지는 거야. 할 말이 있으면 어디까지나 말로 해. 설마 내가 정말 패겠냐? 어쨌든 저대로는 못 둬. 어떻게든 끄집어내야지. 다 숨어있다가 덮쳐서 끌고 나오는 방법은요? 혼자 간다니까! 좀 내버려 둬! 안 된다 싶으면 컴백할게. 따라오지 마. 정말 괜찮겠어? 괜찮다고 하기도 슬슬 지치거든? 진짜 괜찮을까요? 저렇게까지 나오니. 대체 서혜성이 페이터에 뭐라고 해놨는데요? 넌 페이터 볼 방법이 없었지? 네! 속 터져 죽겠어요. 하, 익사이팅하네 진짜.
다른 건 뭐 없어요? 다른 거? 성혜성이 또 뭘 질렀다던가. 그렇지는 않아. 지금 페이터에는 혜성이 발표가 본인의 자진 사퇴가 아니냐는 말도 있어. 그랬으면 시원하죠. 절대 그럴 리가 없지만. 넌 걔가 뭘 발표하려는 것 같아? 한나스텝이 어떻게 그분의 크신 뜻을 알겠어요? 뭔가 황당한 짓거리를 준비하고 있겠죠. 설마... 흔들린다! 조심해! 누나, 괜찮아요? 무사해, 나는... 톰, 점점 짧아지는 것 같은데? 구조대도 들어오고 있죠. 최대한 좋은 쪽만 생각하면... 중앙복도 괜찮겠죠? 내가 가 있던 때 정도 아닐까? 미나 씨 무사한지 보러 가야겠어요. 세이라! 도윤아, 영희 누나랑 같이 있는 게 좋겠어. 어? 누나, 괜찮아요? 버틸만은 해. 잠시만. 이대로 놔둬. 일단 지켜보자. 알겠어. 혜성이하고는 무슨 얘기했어? 들어보질 못했네. 오자마자 많은 일들이 있었으니까.